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랑 친구들이 캐나다 집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요. 주말에 와이프 이모님께 놀러 왔다가 집이 되게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그렇게 집으로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집 정문입니다. 집에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작은 오피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2층 올라가는 길. 그 왼쪽에 보면 여기를 다이닝 룸이라고 부르던데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이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복도 돌아와서 문으로 들어가면은 부엌이 나옵니다. Hi, Jillian. 여기 왼쪽. 여기 디시워셔 그리고 오븐 그리고 냉장고. And here's Auntie B. Hi, Auntie B. Hello. Welcome to my kitchen. Thank you for showing us. 냉장고 그 세탁기는 모든 집에 이제 옵션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이사 오면은 공짜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가족들끼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 뷰티풀 하우스 앤티.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에는 여기 이제 겨울에 모닥불 피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방이 이제 메인 안방인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안방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면은 세탁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탁기랑 건조기는 옵션으로 모든 캐나다에 있는 집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문입니다. 후문에서 문을 열시면 이제 뒷마당이 나오고요. 뒷마당에서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이제 집 창고가 되겠습니다. 지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입구에 화장실 있고요. 보통 지하실은 오락 공간으로 많이 꾸민답니다. 보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실에 이렇게 게스트룸이 두 개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이모님 댁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 안에 있고, 지아가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두 개 있네요. 지아는 2층에는 여기 첫째 이모님 댁에 사촌들 두 명 있는데 방이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사촌 동생이 쓰던 방입니다. 지금 사촌들이 두 명 다 결혼해서 분가했기 때문에 찍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여긴 둘째 사촌 이제 남동생이 사용하던 방입니다. 여기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이렇게 남는 공간은 작은 사무실처럼 책상하고 컴퓨터 놓고 사용하시네요.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How old is this house? It's 26 years old. Wow. Can't believe it's 26 years. Yes. Well, Uncle Randy... But it's so clean here. Well, thank you. Everything looks new. Well, thank you. We upkeep our house.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house. You are welcome. Yeah. Anytime. Thank you very much. You want to say goodbye, my YouTube friends? I want to say goodbye. Bye.